이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네. 법대로 해. 난 전혀 꿀릴 거 없어. 진짜 법대로 하시는 거죠? 좋아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신차입니다. 이건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겪은 일인데요. 신첩씨, 처음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네, 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사람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신첩씨가 와서 든든하네. 열심히 할게요. 알바 첫날, 저는 친절한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참, 사장님, 저 근로계약서는 언제? 아, 신첩씨가 뭘 잘 모르나 보네. 요즘 편의점 알바들은 그런 거 잘 안 써요. 네? 제가 들은 건... 걱정 마요! 잘 챙겨줄게! 아, 네. 그땐 사장님 말만 듣고 그냥 지나쳤죠.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아! 오늘 알바비 들어오는 날이네? 한번 확인해볼까? 어? 뭐지? 아직 안 들어왔잖아! 사장님! 오늘 알바비 받는 날인데 돈이 안 들어와서요. 아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못 넣어줬네. 내일은 꼭 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다고 했으니까 들어왔겠지? 뭐야, 이번에도 안 들어왔잖아. 사장님, 알바비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요. 아유, 미안해요. 요즘 많이 어려워서 이번 주 안에는 꼭 줄게요. 알겠지? 네, 원래 이런가? 제가 알바를 처음 해봐서 잘 모르는 거겠지?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오늘은 알바비 받을 수 있겠지? 이번에도 안 주면 어쩌지? 신참씨! 잠깐 얘기 가능할까요? 아, 네! 저는 그때 사장님이 드디어 월급을 주려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네? 해고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져서! 그럼 제 알바비는요? 응? 무슨 알바비? 이번 주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등록금에 보태야 되는데? 내가 왜? 신첩씨 근로계약서도 안 썼잖아! 근데 내가 왜 줘? 네? 그건 사장님이 요즘 안 쓴다고! 뭐?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신첩씨 그렇게 안 봤는데 날 완전 나쁜 사람 만드네? 네? 제가 언제요? 내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그런 거 빠트렸을 리가 없잖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설마 월급 주기 싫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집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 이게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네? 법대로 해! 난 전혀 꿀릴 거 없어! 진짜 법대로 하시는 거죠? 좋아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역시 알바는 이렇게 써먹어야지! 돈도 안 줘도 되니까 좋구먼! 다음엔 어떤 놈을! 하, 손님인가? 어서 오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쪽은 저희 아빠예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고참입니다! 변호사! 네! 법대로 하자시길래 모셔왔어요! 저희 딸이 의뢰한 게 있어서요! 알바비를 안 주셨다면서요? 아, 아니 그건! 제가 근로계약서도! 아! 그 근로계약서 말이죠!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법적으로 사장님 책임이신 거 아시죠? 예? 듣기론 법을 정말 잘 지키신다는데 법대로 해볼까요? 잠시만요! 지금 주면 될 거 아니야! 늦었습니다! 이미 고소장 들어갔어요! 뭐라고? 신첩씨! 내가 잘못했어! 성조 한 번만! 그럴까요? 정말 용서해주는 거야? 아닌데요? 싫은데요? 으아! 안 돼! 내가 잘못했다니까! 안 돼! 이후 그 편의점은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와! 30분이나 기다렸네. 우리 딸 배고프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안 된다고요, 할머니! 응? 저... 제발 치킨 한 마리만 외상으로 주실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제발 제가 다음에 꼭 돈 갖다 드릴게요. 뭐야 저 할머니, 우리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돈 없으면서 왜 온 거야? 무슨 일인 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오하나입니다. 저는 치킨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와, 온양 치킨집은 항상 사람 많네. 고생한 만큼 꿀맛 인정! 인정!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오, 예! 저희는 집 근처 치킨집 단골이었죠. 아빠! 아빠! 오늘도 치킨 먹자! 그럼 배민에서 시켜 먹을까? 힝! 난 또 꼬냥 치킨 먹을래! 거긴 맛집이라 배달도 안 하는데! 그리고 저번에도 먹었잖니! 꼬냥 치킨만큼 맛있는 건 없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사줄 테니 일주일 숙제 다 끝내기다! 응응! 그렇게 또 꼬냥 치킨을 먹으러 갔죠! 와! 30분이나 기다렸네! 우리 딸 배고프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안 된다고요, 할머니! 갑자기 카운터에 큰 소란이 났는데요. 저 제발 치킨 한 마리만 배상으로 주실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제발 제가 다음에 꼭 돈 갖다 드릴게요. 뭐야 저 할머니, 우리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돈 없으면서 왜 온 거야? 무슨 일인 거지? 사장님! 사장님! 응? 무슨 일이? 치킨 한 마리만 배상할 수 있을까요? 어! 집에 아이들이 굶고 있어서 돈은 꼭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계속 부탁했고 점점 기다리던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하지만!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사장님은 주방으로 들어가셨죠. 여기요 할머니! 저 한 마리만 필요한데? 아니요! 두 개 다 가지고 가시고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앞으로 또 치킨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이들과 다시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딱하신걸. 엄마, 아빠, 나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 뭐? 학교에서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말라고 배웠거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역시 우리 딸. 그래, 같이 도와드리자. 할머니, 제가 집까지 같이 들어드릴게요.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타세요. 고마워요. 저 여기 근처예요. 네네, 집까지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할머니 집을 같이 갔죠. 그런데 얘들아, 할미 왔다. 할머니, 배고파. 우와, 치킨이다. 호르몬 집에 쫄쫄 굶은 아이들이 허겁지겁 치킨을 먹는 거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뭐 더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요즘 시기가 안 좋아서 지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치킨 치킨 노래를 부르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만 오늘 좋은 분들 만나서 제가 다 감사해요. 정말 저와 부모님은 할머니 이야기에 눈물이 났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그래서 치킨집에서 외상한 할머니의 사연. 할머니가 어느 날 치킨집에 찾아가 전 오늘 있었던 일을 커뮤니티에 올렸죠. 그리고 헐, 너무 안타깝네요. 저희 할머니를 도와드립시다. 그 치킨집도 어디예요? 사장님도 정말 대단한 듯. 진짜 이 시국에 다들 너무 훈훈하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 있지 않았나요? 진짜 가슴 아파. 이 글은 점점 퍼져 네티즌들의 도움과 응원이 일어났죠. 그 후 갑자기 주문이 폭주해서 재료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치킨집은 사람들이 돈 줄래라 몰려들었고 더 유명해졌죠. 그리고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택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는 거 많다. 할머니 집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과 아이들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기 시작했대요. 힘든 시기에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주면 어떨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 도둑이야!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뭐야? 공정마! 경찰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인 나순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겪은 일인데요! 아, 오늘도 평화롭구만! 우리 마을은 사건이랑 거리가 멀지. 제가 근무하는 파출소는 시골에 위치하고 있어서 큰 사건 사고가 없었죠. 아이고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나순경 아니야! 고마워!
이거 파출소 사람들이랑 나눠먹고 그려. 어르신 감사합니다. 마을 분들은 저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저는 기쁘게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내가 은폐하게 돼서 새로 소장님 오셨습니다. 김 소장이라고 한다. 내가 있는 한 융통성이라는 단어는 없다.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네? 새로 오신 소장님은 조금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 신경 있는가? 어르신 무슨 일이신가요? 응, 저번에 전등 고쳐줘서 고마워서. 어르신 너무 고마워요. 감사히 잘. 이런 건 안 받습니다. 응? 누구? 새로 부임한 소장입니다. 이런 건 안 받으니까 가십시오. 아니 그래도 성의를 봐서 받아줘요. 안 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뇌물죄로 쳐넣을 겁니다. 갑자기 소장님이 나타나서 어르신을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껏 가지고 와주셨는데. 나승경 자네가 그런 식이니까 문제인 거야. 네? 나는 자네가 같은 경찰이라는 게 창피해. 애초에 그 몸은 뭔가 경찰이라는 사람이 관리도 하지 않고. 지금 저 뚱뚱하다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사람이 그 무거운 몽둥아리를 가지고 제대로 뛸 수나 있겠어? 소장님! 됐고 자네는 이제부터 경찰이라고 하지 말게. 제복을 벗으란 말이야! 뭐라고요? 저는 부당하다며 따졌지만 소장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셨고 결국 사복으로 근무해야만 했어요. 자 다들 이 수배지 봐라. 이름 이강도. 약 19건에 달하는 강도 짓을 했다. 워낙 신출귀물하니 우리 마을에도 나타날지 모른다. 다들 얼굴 외워두도록. 네? 저건 이강도? 설마 진짜 우리 마을에 나타난 거야? 내가 경찰인 걸고 도망가면 안 되는데? 왜 도망가지 않지? 아! 나 지금 사복이라서 그렇구나! 저는 이 상황을 이용해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반가워 오셨나요? 아, 예, 뭐... 웃기지 마! 볼 거 하나도 없는 이 시골 마을에 무슨 관광이야! 이 강도 자식아! 뭐야? 당신 경찰이었어? 그래! 경찰이다! 으악! 거기서 강도 자식아! 으악! 오지마! 계속 끌어! 너는 도가래던 쥐다! 으악! 진짜 끈질기네! 뚱뚱한 주제! 왜 이렇게 날렵한 건데? 뚱뚱하다고 다 누린 게 아니거든?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저는 강도를 잡았죠! 그리고! 잘했네 나순경. 앞으로 이렇게 하면 경찰로서 인정해주고 제복도 다시 주겠네. 소장님! 제가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저는 경찰입니다! 뭐? 경찰로서 모욕을 당하고 제복을 뺏은 소장님의 명령은 부당합니다! 사과하고 철회해주세요! 맞습니다. 나순경은 훌륭한 경찰이라고요. 사과하세요. 맞아요! 제 말에 동료들이 소장님께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미안하네 나순경. 자네를 모욕하고 제복을 빼든 건 부당한 처사였어. 아이고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순경 아니야! 고마워! 뭘요! 시민을 돕는 게 경찰의 의무잖아요! 그렇게 제복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겉모습보다 멋진 내면을 볼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치킨을 시켰는데 밥알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친 희라이? 아 이제 땡땡치킨 불매함! 아 주인이 먹던 밥알 들어간 거 아님? 개 더럽다. 이게 뭐야? 여긴 우리 식당이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인 김토루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10년 넘게 치킨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땡땡땡 아파트 101동이요. 네네. 허허 도루야 천천히 해. 이모 오늘도 그걸로 주문할게요. 네네 꼬냥냥냥 하나요.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즐겁게 일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에게도 힘든 게 있으셨는데요. 땡땡 주문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주문 마무리했으니 댓글을 달아볼까나? 아빠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 배 노마, 다신 안 사먹을 듯. 다른 지점보다 조금 짜네요. 배달도 늦고 신경 좀 써주세요. 세상 모든 손님의 입맛을 맞추긴 어려웠죠. 아빠는 오히려 앞으로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리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사 레시피대로 만들긴 하는데 짜셨다니 죄송하네요. 앞으로도 개선해보겠습니다. 글들을 읽으시며 댓글을 다는 아빠를 보면 안쓰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 오늘 치킨 개 땡기네.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오, 김토루 한쪽 쏘는 거야? 엄빠가 친구 데리고 오면 치킨 튀겨주신다고 했거든. 야, 나도 데리고 가. 부모님은 친구들에게 치킨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그날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부모님 가게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치킨 얘기하니까 배고픈데 먹방이나 볼까? 헐, 야야! 이거 봐봐! 난리남! 조회수 실화냐? 뭐야? 어, 근데 이거 토론의 치킨집 브랜드 아니야? 응? 뭔데 뭔데? 봐봐! 전 친구들이 웅성거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영상을 같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치킨을 시켰는데 밥알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친 실화임? 아, 이제 땡땡치킨 불매함! 아, 주인이 먹던 밥알 들어간 거 아님? 개 더럽다. 여기 땡땡지점 아님? 주인 착했던 거 같은데 개 실망. 이게 뭐야? 여긴 우리 식당이잖아. 전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당장 핸드폰으로 리뷰창을 열었는데요. 내가 시킨 치킨도 비위생적으로 만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동안 믿고 시켰는데 너무 실망이네요. 믿고! 유튜브 방송이 나간 이후 식당엔 욕설의 항의 전화들이 빗발쳤고 자주 왔던 단골 손님마저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브랜드 본사에도 연락해봤지만 본사에는 해당 BJ와 소송 진행 중이라는 말을 하며 외면했죠. 저희 부모님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조리 배달 과정에 찍힌 CCTV를 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한 명도 안 보이네. 매출도 반으로 뚝 떨어졌네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저는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전 여러 커뮤니티에 열심히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튜버의 갑질 허위 사실로 밝혀져 여기 보시면 밥을 먹는 부분 여기서 밥풀이 들어갔을 경우가 크네요. 이건 100% 유튜버 잘못이죠. 해당 가게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른 저격 유튜버가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함께 영상을 살피며 따졌죠. 그 덕분에 부모님 가게에 오해는 점점 풀리게 되었고 결국 헐, 저 가게 혼내주러 갑시다. 돈으로. 저기 주인분도 엄청 착하시다고 부모님이 그러셨는데 가지 말라고 말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놈들 다 깜빡 보내야 됨. 응원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이유 아, 네네,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하하, 아, 네네, 꼬냥냥냠이요? 네네. 갑자기 주문이 폭주하네요. 뭐죠? 와, 대기들 엄청 많네. 네네, 주문하시겠어요? 저희 식당은 오히려 정직한 가게로 소문났고 예전보다 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댓글로 또는 전화나 직접 찾아와 손님들이 많이 응원해주셨죠. 그리고 그 유튜버는 이슈화되자 영상을 내리고는 사라졌고요. 양심 없는 식당을 찾아서 알려주시는 건 좋지만 저희 같은 착한 식당이 피해가지 않게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초딩입니다. 저희는 다른 평범한 집과 달리 삼촌, 할머니, 언니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 삼촌은 44살이고 결혼을 안 했는데 심지어 백수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밤이면 술 먹으러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죠. 백수야, 밥 먹어야지. 어, 엄마, 내가 간장게 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왜 또 소세지인데? 아니, 초딩이랑 중딩이가 소세지 먹고 싶다고 해서 간장게장 달라고! 와! 어이,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어린애처럼 반찬 투정을 해도 할머니는 항상 삼촌을 우쭈쭈 해줬어요. 저와 언니는 간장게장을 안 먹었지만 할머니에겐 삼촌이 1순위여서 매번 반찬으로 올라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 삼촌, 왜 때려? 삼촌, 왜 때려? 삼촌이 제가 지나갈 때 갑자기 엉덩이나 다리를 뚝 때리기 시작했어요. 전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삼촌 왜 그래? 삼촌 왜 그래? 삼촌은 언니한테까지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저와 언니가 지나갈 때마다 발로 엉덩이와 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저희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할머니가 무슨 일이여? 하면서 달려오셨죠.
할머니, 삼촌이 자꾸 저희 엉덩이랑 다리 때려요. 저는 맞은 엉덩이를 문지르며 얘기를 했고 당연히 할머니가 저희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너네 좋아서 엉덩이 좀 때릴 수 있는 건지 울 잘했다고 큰 소리야. 오히려 삼촌을 감싸주시는 거였어요. 저와 언니는 열받아서 삼촌이 집에 있을 때는 방에서 안 나갔죠. 그 이후론 삼촌도 좀 잠잠해졌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방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었는데 김초딩! 할머니가 갑자기 부엌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는데 한 모금 정도 남은 음료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자꾸 먹고 안 치울래? 제가 먹지도 않은 음료인데 할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전 너무나 억울해서 삼촌이 했겠지! 라고 웅숭했는데 할머니는 또 삼촌을 감싸면서 무슨 너희 삼촌이 그려? 너가 저번에 먹은 거 봤는디 남한테 지지어 씌울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에서 나온 삼촌이 키키키키 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얄미워서 삼촌에게 삼촌! 삼촌이 먹은 거지! 라고 했는데 삼촌은 막 웃다가 어, 엄마 내가 먹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럼 할머니가 뻘쭘해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또 감싸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초딩아 잠깐만 와봐. 근데 또 아 급한 일이야 잠깐만 와봐. 아 뭐하는 거야 나도 삼촌. 잠깐만 있어봐. 너 엄마 아빠는 얘기해도 맞벌이라 바쁘셔서 그런지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저희는 솔직히 삼촌이 결혼 못하고 백수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 저희한테 푸는 것 같거든요? 할머니도 삼촌 편만 들고 저랑 언니는 힘이 약해서 삼촌한테 대응도 잘 못해서 너무 짜증나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딸 오늘도 화이팅! 우리 하미 학교는 잘 가고 있겠어? 야 장희야 봤으면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냐. 확 쉽냐? 미안 하미야!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제 딸 김하미에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려 하는데요. 오빠 나 학교 안 가고 오빠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엄마도 그러면 좋겠지만 앞으로 하미가 씩씩하게 가야 덜 힘들어질 거야. 하미는 어려서부터 말이 어눌하고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인지 저와 떨어지기 싫어했죠.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전 하미가 힘들어해도 꿋꿋이 학교를 보냈어요. 언젠가 혼자 지내야 할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하미야 무슨 일 있어? 많이 피곤한가 보네 우리 딸. 푹 자고 이따 맛있는 거 먹자. 하미는 학교를 다녀오면 유독 피곤해했죠. 전 그런 하미가 적응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딸 오늘도 화이팅! 그날따라 힘이 없는 딸이 걱정되었는데요. 우리 하미 학교는 잘 가고 있겠어? 야 장희야 봤으면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냐. 확 쉽냐? 미안 하미야! 전 멀리서 괴롭힘 당하는 딸을 보고 얼른 그쪽으로 뛰어갔는데요. 저기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왜 우리 하미 괴롭히는 거니?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그렇게 때리면 친해질 수 없어. 아줌마가 뭔 상관이에요? 야 김하미 내가 너 괴롭혔냐? 아니 제 말에 아이는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 전 점점 언성을 높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쳐다보았죠. 우리 하미 정말 착한 애야. 그러니까 남들이랑 다르다고 괴롭히지 말고 좀 더 잘해주지 않을래? 네네! 전 아이를 잘 타이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기요! 지금 내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저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 해! 뭐라고? 저거 아주 미친년이야! 갑자기 아이 엄마가 나타났고 전 상황을 설명했죠. 그게 아니고 우리 딸을 괴롭히고 있어서. 아, 그 장애 있는 애 엄마였어? 장애라니요? 그게 무슨? 애가 장애가 있으면 특수학교를 보내야지. 잘 떨어진 애 잘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응! 저기요! 말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당장 제 딸한테 사과하세요! 전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렸죠.
사과는 네가 해야지. 다들 보셨죠? 부모가 못 배웠으니 애도 처음 모양이지. 경찰 불러! 고소할 줄 알아! 아이 엄마는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기요! 저희가 지켜봤는데 그쪽이 잘못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영상도 찍었는데 당신 인성이 쓰레기네요. 애기 엄마 괜찮아요? 주위의 사람들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심지어는 당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거 올리면 매장감이야! 지금까지 상황을 찍어 올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죠.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어 제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얼른 가자! 자신도 창피했는지 그 자리에서 도망가더라고요. 그 이후 저 엄마! 저번에 막말려 하냐? 가서 아이 엄마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저기요! 그 일은 동네에 소문나 아이 엄마는 얼굴도 못 들고 다녔죠. 아이 역시 학교에 이 얘기가 퍼져 왕따를 당한다네요. 결국 견디다 못한 아이 엄마는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덕분에 딸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는데요. 사과는 못 받았지만 오히려 용서해주자는 딸의 말에 전 힘을 내고 있어요. 앞으로 제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줄 거예요.